나도 스마트폰 마음껏 쓰고 싶은데 느린 3G보다 와이파이 빵빵 터지는 그런 곳 없을까? 맞아, WDS. 그래, 그거야. WDS. WDS는 말이죠, Wireless Distribution System의 약자입니다. 즉, 우선 인터넷을 분배, 유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겁니다. 구성도를 보니까 더욱 이해하기 쉬우시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두면 무선 신호의 음영 지역을 없앨 수 있고 랜 케이블을 연결하기 힘든 구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럼 본격적으로 WDS 구축 방법을 살펴볼까요? 아! 유무선 공유기는 간혹 서로 다른 공유기에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니까 가급적이면 동일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답니다. 구입할 때 참고하세요. 아셨죠? 뿌잉뿌잉! WDS를 구축하려면 두 개의 공유기에서 약간의 설정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편의상 인터넷에 연결된 공유기를 마스터 공유기, WDS로 연결할 공유기를 슬레이브 공유기라 부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이 연결된 공유기, 즉 마스터 공유기에 PC나 노트북을 연결해서 윈도우 검색창이나 실행창에 CMD를 넣고 실행해 명령어 창을 띄웁니다. 그러면 IP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그중 기본 게이트웨이를 외워 인터넷 주소창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무선 설정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관리 도구, 무선 설정 보안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엔 네트워크 이름, 채널 선택, 암호화 방법을 보이는 것과 같이 설정합니다. 자, 이번에는 WDS로 연결할 또 다른 공유기, 즉 슬레이브 공유기를 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설정해줍니다. 물론 이름은 다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관리 도구, 고급 설정, 네트워크 관리, 내부 네트워크 설정으로 들어가 내부 네트워크에서 DHCP 서버 발견 시 공유기의 DHCP 서버 기능을 중단함에 체크한 후 DHCP 서버 설정을 중지로 변경하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이후 공유기 두 대는 서로 다른 IP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WDS에 연결된 공유기, 즉 슬레이브 공유기의 내부 IP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WDS 설정 방법에 안 나올 경우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래 재부팅 후에는 다시 관리 페이지가 나와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연결을 잇는 경우가 생기죠. 이건 아까 DHCP 서버 설정을 중지로 해두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슬레이브 공유기의 IP를 직접 수동 설정해줘야 합니다. 일단 네트워크 센터에 들어가 어댑터 설정 변경, 로컬 영역 연결을 우클릭해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엔 새로 뜨는 창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를 클릭, 그 아래의 속성을 클릭합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가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서 다음 IP 주소 사용을 선택해 수동 설정을 활성화합니다. 그 이후 보시는 바와 같이 IP 주소와 게이트웨이 주소 등을 넣습니다. 관리센터에서 관리 도구, 무선 랜 관리, WDS 설정 메뉴에서 연결할 AP를 클릭해 슬레이브 공유기의 SSID를 선택 추가해줍니다.
그 다음엔 슬레이브 공유기에서 방금 한 것과 똑같이 WDS 설정으로 들어가 마스터 공유기의 SSID를 선택. 추가해줍니다. 자, 이제 WDS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WDS 참 쉽죠잉? 고맙게도 동영상 자유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신 SHMD공인님께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질문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SHMD공인님 선물 쏠게요. 오케이?